서인영 서비서 인생이 막. 걸그룹 주얼리 출신의 서인영 씨가 연상의 사업가와 웨딩 마치를 울렸습니다. 지난 2월 26일 서울 남산의 한 호텔에서 비연예인인 신랑을 배려해 비공개로 치러진 결혼식엔 박정아, 이지연 씨를 비롯한 주얼리 멤버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는데요. 지난해 12월 결혼은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소중한 인연이 찾아왔다며 결혼 소식을 알린 서인영 씨. 남자들이 못 있는 여자가 되는 게 좀 저의 약간 꿈이에요. 네, 죽을 때까지 기억에 남는 여자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혹시나 자신의 마음이 변할지 몰라 미리 혼인신고까지 했다는데요. 자신을 서비서라 칭한 서인영 씨는 남편에게 커피도 배달해주고 샤워가 끝난 뒤 갈아입을 옷까지 준비한다며 남다른 애정을 보이기도 했죠. 많이 제가 조금 욱하는 거를 많이 누르고 많이 맞춰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가정을 이룬 서인영 씨, 지금처럼 행복하길 바랍니다.